도심형 고급형 예, 호텔급 실버타운도 좋긴 한데 네. 최근에 네. 또 하나 이슈된 게 있습니다. 전원주택 중에도 집 안에 최고급 시설이 들어온 게 아예 있어요. 오, 이게 저는, 난리 났거든요. 네. 전원주택 많이 봐서 아는데. 어. 저기 어, 보세요. 실버타운에 맞서는 럭셔리 전원주택. 각종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한 건물에 전원주택도 있는데요. 저 리조트 아니에요? 믿기 힘든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드림하우스입니다. 아니 주택이 아니라 무슨 어이, 그런 성이야, 성. 리조트 같은 느낌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도 실평수가 네. 60평이에요. 160평이요? 대저택이죠. 아니 보면은 우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사우나. 야 풀빌라야 수영장. 풀빌라. 오 그래 풀빌라예요. 야 그리고 그 스크린 골프장에 설치가 돼 있네. 네, 노래방도 돼 있고. 집 안에? 네. 집 안에 다 돼 있어. 저거 정말 드림하우스이신 분들 많겠는데요? 근데 봐봐 생각해 보세요. 네. 160평에다가 네. 저 정도 시설 갖추면은 단가 엄청납니다. 선생님 엄청 비싸죠? 그렇죠. 저기 한 20억대 초반에 분양을 하고 근데 있어요. 근데 뭐만 했다 하면 20억이신데. 근데 진짜 20억이 그렇군요. 반타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본인 예산으로 맞추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저희 위치가 어디죠?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그럼 가깝네요, 서울하고도. 교통편도 좋죠. 오, 저 정도 위치면 제가 조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보시면서 네. 지금 나이로 저걸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은퇴했을 나이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더 와닿아요. 더 좋지. 아, 네. 그런데 어, 저기에 지금 또 옵션이 뭐가 됐느냐.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승강기가 있어요. 어머 이건 진짜 좋다. 승강기 있고. 어르신들 계단으로 저는 아까 그 생각했거든요. 네. 층이 있다길래 아, 저것 때문에 나는 좀 아니다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또 현관문이 또 자동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면은 네. 저는 투자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도심형 실버타운에 살고 싶어요. 네. 근데 그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는 게 네. 좀 걸려요. 시발성.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네. 80억 넘게 보실 거잖아요. 제가요? 그따위 20억. 이거 뭐 냉장고 뒤져보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누구나 집안에 있고 지금. 어. 아니 제가 그 정도면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조금 더 저렴한 데는 없는